자, 이항정리 활용이라고 되어 있죠. 지난 시간에 했던 게 이항정리. 이항정리는 일반항부터 구하라 라고 얘기했었고, 맞죠? 그 일반항에 대한 내용인데, 이거를 이제 조금 더 풀다 보면 어떠한 규칙성이 나타나요. 그 규칙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파스칼의 삼각형이라고 나오는데, 이것도 내가 예전에 계속 보여줬던 겁니다. 맞죠? 그 수학할 때도 보여줬고, 실제로 중학교 때 곱셈공식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올라와자 곱셈공식 할 때도 쌤이 이걸 보여줬었어요. 보여줬는데 일단 한번 봅시다. 자, 파스칼의 삼각형이라고 하는 것은 n은 1부터 쭉 나오고, 당연히 n은 지수자리입니다. 우리 이항정리에서의 내용입니다. 이때 개수만 정리할 수 있었어요. 우리 자 a 더하기 b의 n제곱은, 자 이거 정리하면 시작 어떻게 해요? nc0에 뭐 a가 0개, b가 n개, 이번에 1개면 뭐 a가 1개, b가 n-1개 이런 식으로 쭉 적혀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언급하는 거는 a와 b를 문자라고 취급해버렸기 때문에 그냥 개수만 묻는다면 이게 개수가 돼요. 맞니? 얘가 개수가 되죠. 그래서 그 개수들만 쭉 정리하면 NC0, NC1, NC2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쭉 가다 보면 우리 흔히 얘기하는 일반항 NCR 해놓고 A의 R제곱, B의 N-R제곱, 그리고 더 쭉 가다 보면 마지막에 NCN, A의 제로승, B, 저 A의 N승, B의 제로승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개수만 비교하면 얘들만 정리한다는 거거든. 맞지? 자, 얘를 정리하는데 n이 1이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끝나버리겠죠. n이 2면 nc0, 그러니까 ec0, ec1, ec2. n이 3이면 3c0, 3c1, 3c2, 3c3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그거를 쭉 정리하는 건데, 자, 얘들 이 개수들의 규칙이 있어요. 그 규칙이 뭐냐면, 자, 얘랑 얘랑 합산한 게 그 밑에 나옵니다. 또 얘랑 얘랑 합산한 것도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이거 개수를 정리하면 봐봐, 1C0은요 1이죠. 1C1도 1이에요. 그래서 둘 다 1 나오고요. 얘는 1이고 2C1은 2죠? 맞지? 이렇게 숫자를 다 정리해 놓은 건데, 규칙성 보면 얘들 둘이 다음에 얘 나오고, 얘들 둘이 다음에 얘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더라. 이해됩니까? 됐어요. 그래서 아, 이 모양이 어떤 모양처럼 생겼다 해서, 삼각형 모양으로 생겼다 해서 얘를 파스칼의 삼각형이라고 얘기합니다. 됐니? 파스칼의 삼각형에 대한 내용은 내용 자체가 규칙성이 좀 있어요. 그 규칙성부터 먼저 언급할게요. 자, 잠깐 이거 잠깐 놔두고요. 규칙성부터 먼저 언급할게요. 오른쪽에 한번 보입니까?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파스칼 삼각형에서는요 규칙이 어떤 게 있냐면, 각 행 있죠, 행. 각 행들의 합은요 2의 거듭제곱이에요. 첫 번째 더하면 2, 두 번째 더하면 4, 세 번째 8, 네 번째 16, 그 다음에 32,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규칙이 있다라는 정도 알고 있으면 됩니다. 됐죠? 그럼 찾기도 편할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하키스틱 패턴, 뭐 골프채 뭐 이렇게 얘기하죠. 맞지? 자, 이게 하키스틱 모양이다 해서 하키스틱 패턴인데, 자, 하키스틱 패턴 자체는요 무조건 어떻게 나오냐면, 이 벽면 삼각형의 한 변을 기준으로 따진다면 시작점이 무조건 변에서 시작해야 돼요. 자, 이렇게 쭉 더하면 얘랑 더하고 얘랑 더하고 얘랑 더하면 얘 나옵니다 이거거든요. 마찬가지 이거 두 개 더하고 이거 두 개 더하고 그럼 이렇게 더하면 얘 나와요. 자, 이게 하키스틱이거든요. 그러면 다시 아까 원상태로 돌려볼게요. 그래서 원상태로 돌려보면 이런 모양 나오죠. 내가 잡을 안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요렇게 더하면 얼마 돼요? 1, 2, 3, 4 더하면 10 나옵니다. 맞죠? 맞지? 근데 애들이 착각해서 요렇게 더하면, 그러면 쌤 이렇게 더하면 이거 나옵니까? 당연히 안 되겠죠. 맞지? 그래서 무조건 시작점은 어디에서? 이 라인에서 시작해야 돼요. 됐어요? 자, 이거를 쌤 봐봐. 내가 이렇게 볼게요. 1C1 더하기 2C1 더하기 3C1 더하기 4C1. 그냥 파스칼의 삼각형이 그려져 있으면 당연히 쉬운 문제가 되겠죠. 문제에서는 파스칼의 삼각형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까지 돼있다, 이거 정리하래요. 정리하려고 하기 귀찮죠. 얘가 1이고 2고 3이고 4고 5인 거는 내가 지금 숫자를 간단하게 만들어 놨으니까 쉬운 거고, 맞죠?
자,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다음 얼마 됩니까? 자, 이걸 하나씩 계산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보는 거죠. 1실, 2실, 3실, 4실, 5실. 맞죠? 그럼 이렇게 나온 거잖아, 지금. 그러면 5번에 이렇게 나오겠죠? 맞아요? 그럼 실제로 여기 뭔데요? 6시 0, 6시 1, 6시 2가 됩니까? 그래서 아, 이 계산하면 6시 2가 되구나. 이렇게 푼다고. 그래서 아, 6시 2니까 얼마 나오구나. 15 나오구나. 학기 스틱 자체는 이런 식으로 풀어요. 알겠죠? 그래서 항상 시작할 때는 뭐부터? 항상 시작할 때 벽면에 있는지 확인부터 해야 돼. 되겠니? 그래서 좀 문제 풀다 보면 나오겠지만 8시 2 더하기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 9시 2 더하기 10시 2의 값을 구하여라. 맞나? 그럼 똑같이 8시 2 여기 뭐 8이라 칩시다. 8시 2, 9시 2, 10시 2 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나오죠? 이렇게 됩니까? 안 되죠? 그럼 그 앞에 뭐가 필요한 거야? 7시 2, 6시 2, 5시 2, 4시 2. 그럼 2시 2부터 어디까지? 7시 2 더한 게 빠져 있잖아, 지금. 맞지? 근데 이게 있다라고 가정하면 이 값은 얼마야? 11시 3 나옵니까? 11시 2. 11시 3 넣어줘. 이 라인에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3, 세 번째 겁니다. 0, 1, 2, 3이니까. 맞죠? 이해됩니까? 그럼 얘가 11시 3이네. 이거 계산을 할 수 있잖아. 맞지? 근데 시험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이거라고. 그럼 이제 뭐 하면 돼요? 이거 구할 수 있죠? 이거 얼마인데요? 똑같이 또 가면 20부터 72까지도 아래. 그럼 얘 83입니까? 그럼 이거 넘어가면 마이너스 83 하면 되죠? 그럼 계산이 편해진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응용해서 푸는 거지 그림으로 푸는 게 아닙니다. 그림은 당연히 도움이 되기 위해서, 내가 이해가 되기 위해서 시험 칠 때 그려놓고 쓸 수는 있어요. 간단하게, 맞지? 이해됩니까? 간단하게 그릴 수는 있겠지만 그림 없어도 풀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됐어? 자, 그래서 파스칼의 삼각형의 응용 자체로 본다면 이런 것도 되구나. 됐습니까? 그 다음 이항정리를 이용하는데 5번에는 어떻게 되냐? 아까는 a 더하기 b에 n제곱 이래 됐잖아, 맞지? 맞니? 5번에는 1 더하기 x의 n제곱이야. 됐니? 자, 만약에 이게 1 더하기 x의 n제곱이라고 가정한다면 왜요? 쌤 뭐 잡아냈습니까? 네, 아 그냥 잘 안 보여서. 그냥 안 보이면 앞에 와야죠. 정신 나간다 얼마나. 야, 안 보이면 앞에 와야지. 안경을 끼든가. 자, 이항정리를 이용하여 1 플러스 x의 n제곱을 정리하래요. 그러면 우리 일반은 정리하듯이 똑같이 합니다. 얘는 x가 없는 거, x가 한 개 있는 거. 원래는 이 뒤에 전부 다 뭐가 붙어야 돼요? 자, 봐봐. 이렇게 돼 있으면 nc 0하고 x가 없고요. 1이 n 개 있습니다. 이렇게 적혀야 되죠. 더하기 nc 1 x가 한 개고요. 1이 어떻게 돼야 돼요? n-1개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근데 1은 몇 번 곱해도 보니까 1이니까 이거 다 생략한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지금. 맞니? 당연히 x의 0제곱도 1이니까 얘는 통째로 이게 다 날아가 버렸죠. 됐나? 이렇게 나온 거고 우리 지수 파트를 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이해가 되겠죠. 그 다음 1을 정리하면 그 이용하면 어떠한 공식이 나온다. 맞지? 맞니? 그 공식을 먼저 언급해 줄 건데 자 일단 얘는 뭐냐면요 아까 내가 이용했던 그 성질 하나 있었죠. 각 행에 있는 합을 다 더하면 2의 거듭제곱 형태로 나오더라. 맞지? 그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증명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지금 증명을 시킬 겁니다. 그러면 자 최초 증명 자체는요 무조건 이 식에서 증명합니다. 이 식을 이용해서 증명하는데 실제로 증명이라기보다는 유도예요. 유도. 자 첫 번째 이 식에다가 요거를 내가 만약에 이걸 기역식이라고 합시다. 됐나? 기역식에다가 x에 뭘 대입한다? 1을 대입합니다. 됐어요? 됐니? 자 이렇게 대입해버리면 식 자체가 어떻게 돼? 자 1 한번 집어넣어볼까요? x에 1 집어넣었어. 저기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뭐 x가 없잖아 여기는. 그냥 nc요. 여기는 nc 1 곱하기 1이죠. nc 2 곱하기 1의 제곱이죠. 근데 아까 얘기했어 1의 거듭제곱은 어차피
1이다. 그럼 다 생애 빼고 뭐 먼저 튀겠어요? NC0 더하기 NC1 더하기 NC2 더하기 쭉 해서 어디까지? NCN-1 더하기 NCN까지 나옵니까? 맞아요? 요렇게 나오겠네. 자, 근데 내가 지금 우변부터 정리했죠? 실제로 모든 식은 좌변부터 정리해야 되잖아, 맞지? 맞니? 근데 내가 요거부터 먼저 시작했는데 실제로 여기도 집어넣어야 돼, 안 집어넣어야 돼? 집어넣어야 되죠. 집어넣으면 1 플러스 1의 n제곱 됩니까? 네. x에 1 집어넣으면? 네. 그 얘는 지금 뭐가 되는 거야? 2의 n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온 공식이에요. 이해됩니까? 됐어요? 자, 그 다음 2번 한번 봅시다. 2번. 자, 5번은 비역식에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한다고. 됐나?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합니다. 그럼 잘 봐. x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식 자체가 어떻게 돼요? nc 0 됩니까? 네. 요것만 보세요. 요것만 마이너스 1또 대입하면 얼마 돼요? 마이너스 nc. 이거 보니까 홀수는 마이너스 나오게 생겼어. 왜? 거듭제곱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두번 하면 다시 플러스, 세번 곱하면 마이너스니까. 이해돼? 그래서 다시 플러스 nc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고. 맞니? 이해됩니까? 당연히 내가 1만원은 적지 않았는데 내가 지금 뭐 이게 짝수냐 홀수다라고 언급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뭐 요거는 이렇게 가고 마지막에 뭐 대충 요렇게 적어놓읍시다. 됐니? 그러면 얘는 어떻게 나와요? x에 내가 마이너스 1 대입했거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두 개 나오면 뭐돼요? 0. 0. 0의 거듭제곱을 해봤자 0. 0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라고. 됐니? 그럼 세 번째. 이 세 번째는 어떻게 정리하면요, 1번과 2번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자, 1번식과 2번식을 합합니다. 두 개 더할 거야, 그냥 그대로. 두 개 더하면 얘랑 얘랑 더하면 얼마 돼요? 2NC0입니까? 자, 얘랑 얘랑 더하면? 얘랑 얘랑 더하면 2NC니까 내가 이렇게 적어도 되겠네. 맞죠? 그러면 지금 더하면 홀수가 다 없어져요. 그러면 짝수만 더하기 때문에 이게 짝수라고 가정하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뭐 1보다 큰 홀수라고 돼 있고 1보다 뭐 n은 짝수라고 적혀 있는데요. 3번 내용이야. 맞지? 그냥 편하게 그냥 n이 짝수라고 가정합시다. 홀수도 짝수도 내용은 똑같아요. 자, 그냥 짝수라고 가정하면 n, c, n까지 나오겠죠. 자, 더했어요. 그럼 얘도 더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얼마 돼요? 2의 n제곱입니까? 이해돼요? 이제 난 이것만 구하고 싶다고. 그럼 양변은 뭘로 나누면 돼요? 2로 나누면 됩니다. 그럼 NC0 더하기 NC2 더하기 쭉 가서 어디까지? NCN은 어떻게 돼요? 2에 N-1제곱이 되겠죠. 2 한번 빠졌으니까. 맞니?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전체 줄의 반이라 이 말입니다. 지금 봐봐. 내용 한번 더 볼게요. 봐봐. 여기 적혀있죠? 맞지? 지금 형태로 본다면 여기 적혀있는데 이게 개수들이거든. 맞아요? 봐봐. 요렇게 나온 다음에 2의 거듭제곱 맞죠? 맞아요? 그리고 x에 마이너스 1 대입했는 거 뭐 이렇게 마이너스 플러스 하면 없어진다 했잖아. 맞지? 봐봐. 뿔마 하면 뭐네요? 0 되죠? 뿔마 뿔하면 1 빼기 2 더하기 1하면 0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요? 그게 홀수 짝수에 대한 개념이긴 한데 자, 1, 3, 3, 1 이쪽에 플러스 이쪽에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잡아버리면 이거 0되죠? 얘도 1, 6, 1 다음에 8이고 4, 4 더해도 8이에요. 그러면 뿔마 가버리면 또 0됩니다. 맞죠? 그래서 2번씩 정리된 거고 세 번째씩 이게 뭐냐면 그래서 이렇게 가 전체 라인의 반이야. 이렇게 더해도 2고 이것도 2고 맞죠? 이거 이렇게 더하면 얼마 돼? 4? 나머지도 4니까 아까 0됐잖아. 그게 반이라고. 또 이거 다 더하면 16 나온다 하지. 2의 4제곱이니까 그러면 홀수 더하면 무조건 이거의 반 8 나올 거라고. 또는 짝수 더해도 무조건 8 나올 거라고. 이해됩니까? 이해되겠어요? 당연히 이거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도 돼요. 반대로 바꾸려고 하면 빼면 됩니다. 빼면 짝수가 없어져요. 맞지? 홀수가 두 개씩 되고.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럼 얘도 어차피 빼봤자 2의 n제곱이고 다시 2로 나누면 똑같은 형태로 나와요. 지금 내용만 알아놓는다면 아, 파스칼의 삼각형에서 우리가 어떻게 본다? 파스칼의 삼각형에서 자, 이렇게 나왔어. 파스칼 삼각형 한 라인 좀 다 다는 건 2의 거듭제곱이야. 맞죠?
2의 n제곱입니다. n-1제곱 아니에요. 2의 n제곱이고 그거에서 지금 책에 안 나왔는데 쌤 좀 이따 잡아줄게요. 그거에서 퐁당퐁당 더하면 전부 다 그거에 딱 반값 나와요. 전체 라인 더한 거에 반만 나옵니다. 알겠어요? 전체 라인 더한 게 64면 퐁당퐁당 이렇게 더한 것들은 전부 다 32가 돼요. 그럼 남는 퐁당퐁당 했을 때 남는 것들도 더하면 당연히 32입니다. 됐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책에는 안 나왔어요. 짝수 홀수를 구분해서 책에는 안 나왔는데 자 보세요. 이게 만약에 이게 지금 1이죠. 1C형이잖아 맞지? n값이 1이라고 맞죠? n값이 2고 n값이 3이고 n값이 4고 됐는데 n이 뭘 때? 짝수일 때는요. 짝수일 때는 여기 중간 라인이 나오죠. 짝수일 때는 맞지? 잘 봐. 홀수도 마찬가지고 짝수도 마찬가지고 짝수일 때 제외하고 짝수일 때는 잠깐 놔두고요. 홀수일 때는 무조건 양쪽이 대칭이에요. 이거 다 대칭입니다. 맞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아 만약에 n이 홀수이라면 n이 홀수이라면 반만 딱 이게 n이 홀수인데 왜 짝수 계도 나오냐 하면 0부터 들어가기 때문이야. 알겠어요? 근데 만약 n이 짝수인데 이게 홀수로 나왔잖아. 그럼 얘 빼고 대칭이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했나? 홀수면 항 자체가 6개 나오기 때문에 지금 여기 짝수가 나오기 때문에 얘는 딱 대칭이야. 그래서 얘가 홀수일 때는 이렇게도 나와요. n이 만약에 7이다 그러면 7c0 더하기 7c1 더하기 7c2 더하기 7c3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7C4, 7C5, 7C6, 7C7 또 4개 나옵니다. 맞죠? 자, 요렇게 더한 것도 뭐다? 반입니다. 대칭이니까. 요거 더한 거랑 요거 더한 거랑 똑같죠? 맞지? 자, 그러면 요 형태로 따라간다면 N이 7이라면 원래 라인 다 더하면 2의 몇 제곱이에요? 7제곱이죠? 128 나온다고. 근데 요렇게 더해도 얼마 나온다? 2의 6제곱 나온다고요. 반 2로 나눠야 되니까. 또는 퐁당퐁당은 당연히 다 돼요. 홀짝 다 성립한다. 근데 책에서는 지금 언급 안 했지만 뭐 센터라인 잡혀있는 이 N이 짝수일 때 빼고 홀수일 때는 무조건 좌우대칭이기 때문에 요렇게 반 더해도 반 된다고. 퐁당퐁당도 더한 거에 반. 맞죠? 짝수일 때는 어떻게? 딱 중간하고 반틈 딱 잘랐을 때 요것도 반, 요것도 반 똑같다고. 좌우대칭이라서. 됐어요? 이해됩니까? N이 짝수일 때는 성립 안 합니다. 이거는 왜? 중간에 센터에 뭔가가 걸려있기 때문에 얘는 성립 안 하죠. 더한 거에 반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 맞지? 이해됩니까? 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항정리를 이용해서 이항계수를 쓰는 거고 이거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내가 지금 너가 제일 많이 틀리는 거 먼저 잡아주고 들어갈게요. 첫 번째 뭐 제일 많이 틀리냐? 0부터 안 적어서 많이 틀려. 0부터 안 적어서 많이 틀린다고. 봐봐. 시험 문제 기억. 다음 중 옳은 것을 찾아라. 이런 문제 나올 거야 아마. 이거 강북에서 그렇게 냈어요. 강북 고등학교에서. 자 어떻게 됐냐 하면 뭐 이렇게 나온 거죠. 6C1 더하기 6C2 더하기 6C3 더하기 6C6까지 구하라. 이게 2의 6승이다. 그러면 애들이 어? 이거 배웠잖아. 맞지? 이게 맞아 틀려? 틀렸어요. 근데 애들 아무 정치한테 넘어가 버린다고. 뭘 때문에 틀렸지 이거? 6C형이 없지? 맞지? 그럼 원래 6C형 있으면 이게 성립하는 거지. 6C형이 뭔데요? 실제로 계산하면 6C형 자체가 무슨 값이야? 1이죠. 그럼 여기는 1로 넘겨주면 성립하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이 값은 이거 빼기 1 돼야 돼. 맞죠? 요런 사소한 걸로 장난치를 건다고. 알겠어? 생각보다 많이 틀리는 거고. 왜? 내가 너무 자신있게 알다 보니까 형태만 보고 어, 맞다 이렇게 돼버려. 공식만 외우고 무조건 0부터 들어갑니다. 알겠어요? 그 내용 알고 있으면 뭐 이쪽 파트도 크게 어려울 건 없다. 자, 아까 그 얘기했던 내용들이고요. 하키스틱도 많이 쓰이니까 알고 계세요. 자, 4번 문제 한번 볼게요. 오른쪽 그림에 파스칼 삼각형을 자 이용해서 지금 문제에서 참 이용해서까지 나왔어. 거저 주는 문제죠. 봅니다. 2C 더하기 3C 더하기 4C 더하기 5C 더하기 아 이거 지금 이렇게 내려오고 있구나.
내려오는 거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알겠어요? 자, 이렇게 내려오고 있구나. 아, 이거 하키스틱 쓰면 빠르겠다 정도는 이제 이해될 거야. 맞지? 자, 항상 하키스틱 쓰기 전에 처음에 얘가 1인지부터 판단해. 알겠니? 왜 1인지 판단하는 거야? 벽면에 있는지부터 확인하라는 거야. 맞지? 자, 근데 문제에서 이 C를 줘버렸지, 그림을. 벽면부터 내려오잖아, 맞지? 그럼 이렇게 내려오면 이렇게 떨어지나? 네. 그럼 그 다음 항보도가 하나 늘어나겠지? 실제로 줄도 늘어나고 항도 늘어나니까 10C까지지만 이거 다 더하면 얼마 된다? 11C 3이 되겠지. 맞아요? 자, 근데 보기에 11C 3이 없어요. 맞니? 이거 정도는 바꿀 수 있어야지. 이거는 내가 지금 설명 안 해도 돼야 되는 내용이죠. 조합 자체는 뭐야? 그러니까 이렇게도 바꿀 수 있습니다. 얘에서 뺀 것도 대체시킬 수가 있다. 맞지? 그래서 답은 몇 번입니다? 5번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자, 파스칼의 삼각형 두 번째, 뭐 이렇게 나오네요. 자, 내용 한번 봅시다. 1 플러스 x랑 1 플러스 x를 제곱한 거랑 1 플러스 x를 3번 제곱한 거랑 더한 거에서 x 3제곱의 개수를 구하세요. 이렇게 됐나? 네. 맞아요. x 3제곱의 개수 어떻게 구할까? 자, 조금만 생각해봐. 여기서 x 3제곱 나옵니까? 아니요. 여기서 나와요? 아니요. 각각 보는 거야. 내가 지금 이렇게 끊어서 본다 생각하는 거야. 맞지? 여기서만 나와, 안 나와? 나와요. 나와. 맞지? 근데 이게 하필 모양이 지금 뭐야? 1 플러스 x네. 아까 우리 이항계수 활용 정리할 때 모양하고 똑같죠? 네. 그러면 아까 했던 방법 보면 x 3제곱만 본다면 x 3제곱은 제일 앞에 나오는 놈 아닙니까 이거? 네. x가 몇 개 있어야 돼? 세 개. 세 개. 그러면 세 개 중에서 세 개 뽑아서 x 3제곱 아닐까 이거? 네. 맞아요. 기준은 이걸로 잡든 이걸로 잡아야 돼요. 이거를 똑같이 3C0 이렇게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1의 세제곱이겠죠, 당연히 여기서는. 똑같은 내용이야. 알겠니? 자, 그래서 나는 기준을 X로 하자. X세제곱이라 나왔으니까. 그럼 얘를 기준으로 가면, 쌤, 얘는 여기서 뽑아낼 거는 3개 중에서 X가 3개 나와야 돼요. 맞지? 그리고 문자는 X세제곱입니다. 그러면 요 뒤에 거 해볼까? 5번에는 몇 제곱이죠, 전체가? 4제곱.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4개 중에서 3개 뽑아야 되죠. 어차피 내가 필요한 건 x 3제곱이잖아. 맞지? 이해됩니까? 이해되겠어요? 다시 여기서는요? 7C3이겠죠? 내가 x를 7번 쓸 수 있지만 몇 번만 쓰는 거 찾는 거야? 3번 쓴 것만 찾으니까. 그럼 이렇게 나오겠네. 그럼 요 사이에 이렇게 되나? 어차피 개수 찾으니까 문자를 읽을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아, 이거 정리하니까 얼마 돼요? 3C3 더하기 4C3 더하기 5C3 더하기 6C3 더하기 7C3이네. 맞죠? 또 나왔죠, 하키스틱. 맞죠? 3C3 또는 N 똑같거나 또는 N0 나오는 거는 전부 다 벽면이에요. 됐니? 그러면 3C3 이쪽에서부터 해야 되니까 이쪽이 4개에서 3개니까 3C3, 4C3, 5C3, 6C3 이래 가겠죠? 맞지? 다 다음 얼마 나온다? 8C4가 나온다. 맞아? 8C4 얼마죠? 8, 7, 5, 4, 3, 2, 1이가 자, 숫자 큰 거 날리고 요거 여기 약분하면 70 됩니까? 맞아? 요렇게 풀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책에 나온 풀이는 그거를 쌤이 우리가 쓴 내용을 원래 아까 이렇게 다한 거 있죠? 이렇게 다하는 규칙으로 막 만들어 정리하고 있는데 그냥 하키스틱 쓰시면 됩니다. 됐죠? 그리고 두 번째. 자, 우리는 둘 다 알아야 되죠. 자, 봅니다. 이번에는 항이야. 쌤, 이거 수열로 봅시다. 우리. 수열로 본다면 하필이면 얘는 무슨 수열이에요? 등비수열입니다. 왜 등비수열이죠? 초항이 얼마고요? 초항이 얼마예요? 1 플러스 x입니까? 맞죠? 이게 각각의 항이라고. 요거 각각의 항이라고. 됐니? 공비가 얼마 돼야 돼요? 1 플러스 x 입니까? 맞아요? 그러면 등비수열 합이죠 이거는. 맞죠? 등비수열 합공식 기억나나? 등비수열 합공식 R-1 A에
R의 n제곱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적었던 거거든요. 됐니? 그럼 얘는 어디에 있어요? 보도 따라가면 되나? R은 어디에 있어요? R 공비잖아. 그럼 얘는 1 플러스 x의 빼기 1이가 처항 얼마예요? 1 플러스 x죠. 자, 그 다음에 공비가 뭐라고? 1 플러스 x의 몇 제곱? 얘는 7이죠. 일곱 번째까지 구하니까. 맞죠? 7제곱 빼기 1입니까? 맞아요. 이거에서 뭘 구하면 돼? x제곱 구해도 돼요. 어차피 이거 다 더한 게 이거니까. 맞죠? 자, 근데 얘는 어떻게 구하냐? 우리 앞에서 이항정리 배웠잖아. 자, 봅니다. 일단 분배부터 합니다. 따로따로 하면 힘드니까. 자, 분모는 얼마예요? x죠. 그러면 얘 풀면 1 플러스 x의 몇 제곱? 8제곱. 빼기 1 플러스 x입니까? 자, 생각해보자. 어차피 얘는 더하기 빼기 해봤자 3차씩, 3차에 관여를 합니까? 안 합니까? 분자에서 이거 풀면 항이 여러 개 나오겠죠? 그 항 여러 개 나왔는 거 안에서 3차만 나는 구할 건데, 맞아요? 거기에 빼기 1, 빼기 x 해봤자 3차를 안 건드리잖아. 그럼 내가 지금 이 문제에서 구할 건 얘는 영향이 없죠? 근데 얘는 영향이 있어요. 내가 항을 쫙 늘어뜨려놓으면 3차를 구하고 싶은데, 마지막에 다시 뭘 나누래? x로 나누래. 그럼 실제로 내가 구해야 될 건 몇 차를 구해야 돼, 분자에서? 4차를 구해야 돼. 이해됩니까? 정리돼요? 자, 이렇게도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거 정리합니다. 아, 여기서 내가 몇 차 구하구나? 4차. 4차의 개수만 구하면 된다, 맞지? 4차의 개수를 구합시다. 자, 4차의 개수는요, 84. 맞나? 하고, 원래는 x의 4제곱. 우리 적어줍시다. 하고, x의 1의 4제곱이죠. 근데 이거는 뭐 어차피 생각되죠? 개수를 구할 거니까 문자는 날리고, 1은 여러 번 곱해봤자. 맞지? 그러니까 다시 84하고 똑같아지는 거죠.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맞죠? 근데 지금 너가 뭐가 더 중요한 거야? 얘가 더 중요하죠. 왜? 수원부터 배우잖아. 알까? 맞지? 근데 이렇게도 풀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꼭 둘 다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지금 확률을 통계 파트에 있는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안 풀고 이렇게 푸셔도 됩니다. 됐니? 근데 자, 이렇게 푸셔도 되는데 이렇게 풀다 보면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내가 분명히 얘기해 주지만 이렇게 풀다 보면 문제가 생길 때가 생겨요. 문제 좀 이상하게 나와 있을 때는, 그럴 때는 또 이렇게 풀어줘야 돼. 결론적으로 내가 둘 다 보여준 이유는 있음이 나왔죠. 둘 다 할 수 있어야 된다. 됐니? 자, 그다음 이항계수 성질입니다. 아까 우리 이항계수 성질 쌤이 유도해가지고 다 보여줬어요. 기억납니까? 자, 이항계수의 성질 한번 보겠다. 7시 0부터, 아까 내가 0부터 들어가라 했잖아. 맞지? 근데 지금 딱 대놓고 뭐부터 들어갔어? 0부터 들어갔죠? 그럼 이게 다 나오면 어떻게 돼요? 이해? 7제곱. 이거는 뭐 틀려서는 안 됩니다. 됐어요? 그 다음 5번은 뭔데요? 0부터 아닙니다. 맞죠? 이거 낚이면 안 된다. 맞지? 맞죠? 뭐부터 들어갔어? 1부터. 자, 근데 그거 잠깐 놔두고. 얘가 짝수잖아. 맞지? 그럼 이제 퐁당퐁당 하고 있다는 거지? 뿔마 뿔마 하고 있다는 거지? 그럼 원래 따지면 어떻게 돼? 20시 0부터. 자, 내가 그냥 절대 귀찮아서 그런 게 아니고, 요기부터 요렇게가 정리하면 요거 얼마 나오죠? 네? 생각 잘 하세요. 자, 봐봐. 홀수번만 더하면 전체에 반 나온다 했나? 짝수번만 더하면 전체에 반 나온다 했지. 근데 홀수에는 플러스 붙이고 짝수에는 마이너스 붙여버리면 두 개 다 한번 나와요? 0. 당연히 책 봤어? 아니요. 다음 0이죠. 맞니? 요렇게 나오면 0이라고 원래대로 하면. 근데 실제 문제에서는 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이거 넘겨야죠. 따라서 이 문제는 20시 0에 마이너스입니까? 맞아요? 이해됩니까? 자, 그리고 또 다시 봅시다. 얘는요, 실제로 봐봐. 20이면 개수가 몇 개 나오게 돼 있어? 20이면 개수가 몇 개 나오게 돼 있어? 21개지. 그럼 홀수 개지.
맞지? 그러면 요렇게 봤을 때는 20시 0인데 아직 20시 0이 아니고 마이너스 20시 0인데 실제로 봐봐. 원래 우리 공식으로 따지면 요렇게 나오죠. 원래 공식부터 따질게요. 20시 0 빼기 20시 1 이렇게 들어가야 되나? 맞아요? 원래 이렇게 들어가요. 맞지? 잘 봐. 아까 쌤이 호수 짝수 구분 따로 안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시작은 플러스로 시작한다는 거였잖아 내가 적어줄 때는. 근데 아까 내가 여기 있는 걸로 적으면 뭐 돼요? 요 앞에. 자 에이씨 이거 보이나 이거? 이게. 아 보이네. 그럼 다시 이게 마이너스 들어가야 되죠. 내가 아까 일반적으로 적어줬던 건 뭐였어? 플러스에서 뿔마 해갔잖아. 맞지? 맞니? 그럼 이번에는 어차피 퐁당퐁당 더한 것들은 다음 전부 다 반값이기 때문에 부호는 의미가 없어. 원래는 하나가 플러스 하나가 마이너스면 무조건 연대죠. 근데 얘가 지금 뭐라고? 0이 마이너스죠 이거 실제로는.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거 요렇게 넘어와야 되죠. 맞니? 내가 이게 영상에서 여기 잘릴 것 같아가지고 쌤이 다시 설명하려 했거든요. 근데 굳이 할 필요 없죠. 나오거든요. 그럼 요거 넘어가면 얼마 돼요? 플러스 20시 0 됩니까? 그럼 답 얼마 돼야 돼요 이거? 1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럼 결론만 알아놔. 뭐부터 정리하자? 0부터 나오는 거 정리하자. 맞죠? 그리고 하나가 플러스면 그 다음 무조건 마이너스 나와야 돼. 뿔마 이렇게 나와야 돼요. 되겠습니까? 뭐 그렇게 정리하면 끝나는 거고요. 그 다음 또 나왔나? 자 이거 봐봐. 이거 실제로 퐁당퐁당이죠. 자 퐁당퐁당입니다. 그러면 다 더해서 128 나왔대. 이거 2의 몇 제곱이야? 7제곱이죠 지금. 근데 원래 자 생각해봐. 퐁당퐁당에서 지금 몇 제곱 됐다? 2에 7제곱 됐다. 그러면 싹 다 더하면 2에 8제곱 돼야 되나? 맞지? 그럼 앞에 숫자가 뭐로 나와야 돼? 8. 그러면 n 얼마다? 4. 이렇게 그냥 바로 나와요. 내 지금 말로 해버렸어요. 뭐 말 대충 안 들은 사람 놓치겠죠? 지금 무슨 말 이해했습니까? 반이 2의 7제곱이니까 전체로 따지면 2의 8제곱일 거고 그럼 앞에가 8시 0부터 시작할 거잖아. 그러니까 2n이 8이 될 거다. 2n이 8이니까 얼마다? n은? 4다. 맞니? 또 마찬가지 얘는요? 11시 1대 있나? 맞지? 자 이것도 퐁당퐁당 맞죠? 맞지? 그러면 전체 반이 돼야 정상이지. 근데 이거 잘 봐. 이것도 낚아놨죠. 내가 지금 홀수로 시작하고 있잖아. 퐁당퐁당. 그럼 1, 3, 5, 7, 9까지가 11까지가 11까지 가야 되죠. 원래대로 따진다면 얘가 11시 11까지 나올 수 있는 형태였어. 맞죠? 11시 11까지 나올 수 있는데 12시 9까지만 잘라놨다는 거는 그거 실수하라고 가두는 것밖에 없죠. 맞지? 그럼 잘 생각해봐. 얘는 원래 자 천천히 한다. 원래는 11시 0부터 11시 11까지 나오면 2에 11제곱 돼야 되죠. 맞지? 근데 퐁당퐁당으로 반 나눴다는 거잖아. 그럼 빼기 1 해주면 되나 여기 지수에? 네. 맞니? 이해됐어요? 근데 요것도 실제로 아니야. 그러면 이 값, 내가 얘기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온 값이 2의 10제곱이란 말이거든. 그러면 문제에서 원하는 11시 1, 11시 3 쭉 해서 어디까지? 11시 9까지는 2의 10제곱에서 11시 11을 뺀 값이죠. 네. 이 양하면. 맞죠? 11시 11은 얼만데? 네. 그럼 이거 1024 1024 빼기 1이죠? 네. 그럼 얼마 돼야 돼? 1023 이렇게 나온다. 되겠어요? 됩니까? 더듬제곱 잘 봐야 됩니다. 됐죠? 자 8번 이거 별표 하나 쳐놓읍시다. 이거 교과서에서는 잘 언급 안 해요. 근데 문제에서 언급할 때가 좀 있어서 한번 봐놓읍시다. 자 11의 10제곱을 100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A라고 합니다. 자 이거요 그 나중에 배우면 알겠지만 미분이라는 걸 이용하면 또 풀 수도 있어. 근데 우리는 미분 안 배웠거든. 맞죠? 그래서 우리는 뭘로 가겠다? 요거 형태로 만들어서 풀겠다는 거죠. 하필이면 또 11로 돼 있잖아. 맞지?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여기까지 돼 있는 식.
11의 10제곱을 그러면 10 더하기 1의 제곱입니까? 네. 맞나? 그럼 우리 아까 형태로 보면 1 더하기 10제곱 합시다. 맞나? 얘를 뭐로 나눈다? 100으로 나눈다. 자, 근데 100이 뭐죠? 10의 제곱이죠. 맞지? 자, 지금은 쌤이 한번 쭉 제곱 보여줄 건데 무슨 말인지 이해돼야 돼요. 일단 얘 정리할 수 있어 없어요? 정리할 수 있어야 되죠.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리가 어렵지 않죠? 왜? 지금 개수가 다 1이잖아. 맞지? 뭐 하면 돼요? 10, 10, 0. 맞나? 내가 기준을 얘로 잡았어요. 기준을 얘로 잡았다고요? 그 다음에 10, 10, 1 하면 10 한 개 들어가야 되나? 네. 더하기 10, 10, 2 하면 10 몇 개 들어가야 돼? 네. 1은 안 적고 있어요. 1은 몇 번 곱해도 1이니까 이해됩니까? 네. 10, 10, 3 하면 뒤에 10 몇 번 들어가야 돼? 네. 이렇게 들어가서 10, 10, 10 하면 10에 10제곱까지 나와. 네. 쓸 수 있죠. 여기까지 맞지? 네. 근데 이거를 뭘로 나온다? 10의 제곱으로 나온다. 그러면 잘 봐. 여기에서 10의 제곱을 이미 갖고 있는 애들은 자동으로 나눠지죠. 나누어 떨어지잖아. 야, 이거 10의 제곱으로 나눠봐. 그러니까 이거죠, 지금 말하는 거.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 뭐 이렇게 돼 있어. 이거, 이거 10의 제곱 100으로 나눠봐. 나머지 얼마인데요? 나머지 보세요. 나머지, 어차피 나머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나머지 얼마예요? 0이죠. 맞지? 공 한 개도 없어도 0이죠. 그럼 어디까지는? 100까지. 그러면 요렇게까지는 0이지만 요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머지가 70이죠. 작으니까. 맞지? 그래서 나도 뭐만 보겠다. 10의 제곱을 가지고 있는 애들은 어차피 나머지가 0일 거니까 이놈 안에서의 나머지는 무조건 뭘로 나올 거다? 0 나올 거다. 신경 쓰지 말자 이 말이죠. 아, 따라서 나머지 R은 10C0 더하기 10C1의 10이죠. 맞지? 자, 이거 계산해보니까요. 쌤, 하필이면 이게 또 뭐예요? 10이에요. 맞니? 네. 이해됩니까? 자, 원래대로라면 내가 얘기하는 일반적인 문제는 이 뒤에 걸 보고 정리하는 거야. 근데, 그래서 정리해보니까 하필이면 얘가 또 뭐다? 10이다. 그럼 얘도 뒤에 곱하면 다시 뭐 돼버려? 10의 제곱. 맞지? 그럼 얘도 실제로 뭐 된다? 0. 0이 됩니다. 그래서 확장적으로 보면 이렇게 돼야 되죠. 맞지? 전부 다 내가 이 갈로 쳐놓은 놈들이 전부 다 뭐가 가지고 있다? 100을 다 갖고 있는 놈들입니다. 곱하기로. 맞니? 네. 남는 건 이것밖에 없겠네요. 얼마인데요? 네. 됩니까? 네. 이해 되겠어요? 근데 보면 알겠지만 11을 미친듯이 제곱해봤자 조금만 생각해봐. 야, 11 한번 곱했지? 11 두 번 곱하면 얼마 돼요? 121. 맞지? 여기 11 곱하면요? 딴 거 필요 없어. 조금만 생각하면 되잖아. 요거, 얘가 이거 원래 이렇게 해둔 거 기억나? 네. 얼마 나오죠? 네. 그 다음 또 1 나오고, 이 다음 4 되나? 네. 또 1 나오고, 그 다음 5 되나? 네. 그 다음 1 나오고, 그 다음 6 되나? 네. 이런 식으로 하면 금방 찾아요, 실제로. 어차피 100으로 나오는 거니까 이 앞에 거 볼 필요가 없잖아. 맞죠? 이해됩니까? 아, 안 되면 이걸로 푸시면 됩니다. 이건 내가 11 곱하기에는 방법 예전에 알려줬어요. 11 곱하기 할 때 빠르게 푸는 방법을 예전에 알려줬습니다. 그 방법으로 풀어도 된다라는 건데 실제로 그거는 뭐 내한테 배운 따로 배운 내용이기 때문에 그거는 잠깐 빼놓고 실제로 이런 건 그렇게 못 풀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원칙은 알아야 된다는 거지. 자, 얘도 한번 봅시다. 21의 10제곱이죠. 네. 맞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1 플러스 20의 뭐 10제곱 이라고 하면 되죠. 왜 내가 이렇게 잡았을까? 여기 400이 나왔잖아. 400은 실제로 누구의 제곱인데? 20의 제곱이니까 내가 20을 적어놓은 것 뿐이야. 알겠어요? 자, 요 풀면 어떻게 나오죠? 10, 10, 0에 20의 0제곱. 맞나? 네. 그 다음 10, 10, 1의 20의 1제곱. 10, 10, 2의 20의 제곱. 쭉 가서 어디까지? 10, 10, 10의 20의 10제곱까지 가. 근데 얘를 또 내가 뭘로 나눈다? 20, 20의 제곱으로 나눈다. 400으로 나눈다는 거잖아.
그러면 어차피 20의 제곱을 갖고 있는 요소부터 여기까지는 내가 신경 쓸 필요가 있었다. 어차피 여기에서는 나머지가 뭐로 떨어질 거니까 0으로 나올 거니까. 그럼 내가 볼 나머지는 10C0이랑 더하기 얼마? 10C1 곱하기 20이죠. 맞죠? 자, 이거 숫자 정리해보자. 만약에 이거 내가 아까처럼 이걸 내가 판단 못할 수도 있잖아. 맞지? 만약에 풀었는데 나눌 값보다 크게 나왔다면 어떻게 해요? 또 나눠주면 됩니다. 자, 이거 1이고 이거 200이죠. 네. 답은 201인데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나왔어, 얘로. 풀었던데 내가 아까처럼 저렇게 캐치를 못했어. 맞지? 자, 캐치 못하면 어떻게 돼요? 저거 1 플러스 100 이래 됩니까? 네. 요거 1이고 100이잖아 맞지? 아까 나는 바로 묶어 정리했는데 맞지? 10의 제곱이니까 10의 제곱 이상 다 날려야지. 계속 남는 거 두 개네. 이렇게 적었어. 1의 제곱은 되는데 안 되지. 만약에 숫자가 1이 나왔어, 101로 나눗값이 100인데 나머지가 101이 나온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어떻게 한다? 처음부터 다시 하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여기에서 다시 모하면 돼. 100 나눠주면 돼요. 알겠니? 그러니까 어렵게 볼 필요 없어. 내가 실수 한번 했어 앞에서. 맞지? 뒤에서 다시 정리해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막매 필요는 없다 이 말이죠. 되겠어요? 네.